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주민연대가 LH를 상대로 주거 이전비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연대 측은 수원지방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노숙투쟁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심동욱 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주민연대는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정문에서 LH의 주거 이전비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성남주민연대는 LH의 주거 이전비 반환과 수원지법의 정당한 판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 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성남주민연대와 본도심 주민들이 참석해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졌으며 야간에는 노숙투쟁을 강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7년 10월 성남 재개발 2단계 세입자 74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주거 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재개발 구역 공람공고에 당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남주민연대는 현재 LH와 진행 중인 주거 이전비 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대법원 판결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우영 대표는 LH가 위법적으로 성남 시민들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주거 이전비 지급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LH를 비판했습니다. 재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예, 쫓겨나다시피 했는데 그 집에서 한 집에서 23년을 살았는데 LH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저희는 몸을 사리지 않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1박 2일 투쟁에 아마 텐트에서 묵게 될것 같습니다. 재판으로 우리 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지급해 주시기를 바라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성남주민연대는 15일 오후부터 8차 소송이 진행되는 다음날 오전까지 노숙투쟁을 강행했으며 수원지법에 정당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수원지법의 판결과 LH의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BPS 심동욱입니다.